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관계 기관이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관련 공무원 등을 수사 의뢰하고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국무조정실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김세희 기자가 시간대별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의 원인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데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했어야 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시공사와 감리사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방 붕괴를 인지한 뒤에도 유관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의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는 궁평이 지하차도에 CCTV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도로를 통제할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은 점, 행복청으로부터 범람 위험 신고를 받고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도 도와 마찬가지로 금강 홍수 통제소로부터 범람 위험 상황을 전파받았지만 필요한 조치 없이 관계 기관에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대응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참사 당일 사고 이전 두 차례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지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허위로 신고 내역을 종결 처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역시 사고 전날 제방 붕괴 위험 신고를 접수했지만 관련 기관들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사고가 벌어진 뒤에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들 5개 기관에 공무원 34명과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현장 관계자 2명,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철거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조치인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제 임시 제방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제방 그 사양이 있습니다. 그 사양의 그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충청북도가 9명으로 가장 많고 행복청이 8명, 청주시 6명,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는 각각 6명과 5명입니다. 이 중 간부급 공무원은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를 의뢰한 36명에 더해 비위 행위가 발견된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